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일주일 됐죠?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생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되 생각이 따라가지 말라 그 뜻이에요. 생각에 집착하지 말라 그런 건데 일어나는 생각을 우리는 어떻게 할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모든 거를 내 마음과 내 몸을 다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숨 쉬는 거 통제할 수 있나요? 숨 쉬는 거 통제하지 못해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생각도 저희가 통제할 수 있나요? 생각 통제할 수 없어요. 생각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나는 생각을 그냥 흘러가도록 이렇게 물처럼, 구름처럼 이렇게 흘러가도록 둬야 되는데 우리가 내버려 두지를 못해요. 꼭 생각에 따라가요. 생각에 집착을 해요. 그 집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흘러가는 생각,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도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는 생각을 잡았다. 잡고 거기에 집착을 한다. 그게 고통이에요. 그리고 그 고통이요. 그 고통을 또 그냥 괴롭다고 온 몸과 마음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우리 인생을 살고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인생?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인생을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삶, 내 인생, 내 삶의 과정, 내 인생의 과정은 다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 생각으로 살아온 거야, 생각으로. 그 중에서 한90% 이상은 전부 다그 생각에 쫓아서 살아갔죠. 생각에 쫓아서 나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나의 행동을 하게 된다. 아, 그렇게 해서 살아왔다. 지금까지요.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죠. 생각에 쫓지 않는 방법. 생각이 일어났어도 생각에 따라가지 않는 거. 그걸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생각이 일어났을 때그 생각으로 인해서 자꾸 간섭을 하게 돼요, 간섭을. 남의 일에 간섭하게 되고, 내 일에 간섭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일어난 생각의 내용이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게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났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게 되죠. 아유, 우리 어머니 나한테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좀안 했으면 좋은데. 이랬으면 좋은데. 아이, 그런 말 하는 건 너무했어. 뭐, 이런 식으로요. 자꾸 간섭을 하게 되죠. 간섭. 그게 간섭을 한다는 게 말로써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그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자꾸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떤 어머니 말고도 자기 친구가 생각났다든가, 아니면 또 왼수 같은 놈이 생각났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간섭을 하게 돼요. 일어난 생각에 대해서 생각의 대성물을 가지고 자꾸 간섭하게 들어가면 그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나에 관해서 일어나는 거를 막 간섭하는 것이 우울증이죠. 우울증. 그러니까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자. 간섭하지 말자. 간섭하지 않고 사는 것이 내가 쉬는 거예요, 쉬는 거. 쉰다. 그러니까 일을 마쳤다? 우리가 쉰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 그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와줘야 되는데, 생각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주저앉는다. 그 생각에 머무른다. 내가 머물러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는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라. 그 내버려 두는 것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야. 불교 같은 경우는 극락정토 가는 거고요. 기독교 같은 경우는 천국 가는 거죠. 천당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둬요.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둬요. 근데 그걸 어떻게 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할수 있느냐?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그러는데 그러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요. 그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요, 내 안에 인자가, 반응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응 인자가.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을 보고요,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다고요. 사람마다, 살아온 거에 의해서 다 반응 인자들이 있어요. 반응 인자. 반응 인자들이. 그거를 이제 해소시키는 방법. 그 해소시키는 방법.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 뭐, 심장이 뛰는 거를 우리가 통제할 수도 없는 거고요. 뭐, 들어오는 감기 걸리는 걸 내가 또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감기가, 내 몸에 감기 걸렸는데, 아, 나 감기야, 빨리 나가. 그랬다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 들어온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생각,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둬라.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구멍 없는 피리. 피리가 구멍이 없어요. 그냥 불어나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줄 없는 검은 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줄 없는 검은 고. 우리가 괜히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면 안 돼. 그 소리를 내게끔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줄을 만들어가지고 그 소리를 가둘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냥 흘러가도록 둬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몸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텅빈 대나무처럼 살아라 그러죠. 텅빈 대나무처럼 그냥 흘러가듯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간섭을 해서 내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응? 우울증 걸리지 말자 그 뜻이에요. 핵심의 요지는요. 예.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되 생각을 쫓아가면 안 된다. 생각 쫓아가면 안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마음은 한 개라 그랬죠. 마음은 하나예요. 마음은 하나. 마음은 두 개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은 하나예요. 내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이쪽은 몰라요. 내가 저쪽에 따라 붙으면 이쪽은 몰라요. 항상이야. 내가 생각에 쫓아가 버리면요, 그게 뭐 어떤 게 된다 그랬어요? 그 상태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인 그런 게 된다. 무의식적인 게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뭐 운전하고 갈 때, 언제 내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왔지? 하는 그런 거는 뭐예요? 지금 운전하면서도 생각에 쫓아서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딴 세상에 사는 거죠. 딴 세상. 딴 세상을 가는 거죠. 지금은 내가 그냥 어떤 습관에 의해서 운전을 하고 있지만 내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그 생각이 내가 그 생각에 쫓아가서 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각에 쫓아가지 말자. 그리고 마음은 한 개기 때문에 두 개가 아니에요. 운전하는 놈한 따로 있고요. 생각하는 놈 따로 있고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운전할 때 생각을 해서 그쪽에 쫓아가 버리면요. 운전하는 것에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교통사고가 나오면요. 내가 왜 박았지? 내가 왜 사고가 났지?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냥 흐름대로 가는 것뿐이었지. 실질적으로 자기는 거기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죠. 저도 이제 운전할 때 교통사고를 나본 적이 있는데 내가 왜그 차를 박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딴 생각을 해가지고요. 내가 딴 생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 50일간을 강의할 때 고통에 그 생각이 고통을 만든다. 이제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각 자체는 원래 뭐 고통도 아니에요. 생각 자체는 지금 생각이 일어난 생각이 다음에는 좋은 게될 수도 있어요. 지금 괴로운 생각이요. 그것이 해소가 돼버리면요. 나중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도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고,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그때 그랬어.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생각 자체가 아니고, 내가 그 생각에 내가 집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라 그러죠? 빠져나오는 방법은 그 생각을 보고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일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이렇게 한 번만 다시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해준다면 그거는 어떤 거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났지? 할 때는 나라는 놈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지? 쪽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생각 쪽에서 빠져서 나한테 들어온 거기 때문에 금방 빠져나온다. 그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질문을 하게 되면요.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되면 그 자신 쪽으로 빠진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지? 운전해야 되는데? 그럼 운전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놈이야. 운전 쪽으로 와요. 그럼 그쪽에 뭐예요? 그 생각은 약화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때 질문을 던지게 되면 그 질문 속으로 대답하려고 오면은 그전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어떤 괴로운 생각이 났을 때, 내가 이런 괴로운 생각이 났을까 해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되고 막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나왜 나쁜 생각이야. 내가 왜 이래. 뭐, 그쪽으로 또 가는 것이 아니라, 응?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지라고 이렇게 질문해 주는 형태. 질문해 주게 되면은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생각 속에서 다른 사람을 간섭하지 마라.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간섭하지 마라. 그러면 그 세계에 빠지게 되면 고통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흘러가도록 둬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 심장 뛰는 거 내가 통제하지 못하죠. 내가 심장이 지금 멈춰라 그래서 멈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뛰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뛰게 내버려. 일어나는 생각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생각 그냥 흘러가도록 둬야 된다. 그래도 거기에 쫓아가 붙으면 거기서 빠져나는 방법은 뭐냐?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났지? 왜 이런 생각이 들어왔지? 해서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 생각 속으로 빠져나오기 전에 너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간섭하지 마라. 간섭하지 말라. 아니, 다른 표현이 없어서 간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생각을 자꾸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슨 어머니 생각,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으로 막 간섭을 해요.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면 이러면 좋겠지, 뭐 이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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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막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쪽으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생각으로부터의 자유. 그게 진정한 자유인이다. 그래서 인생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생은 생각인데 그 생각을 고요히 하게 되면은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을 고요하게 되면요. 생각이 없어지면 항상 어디에 있게 돼요? 지금 여기에 있게 돼요. 지금 여기에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어요. 생각이 없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일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일하는 건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은 항상 과거나 미래를 나타내는데요. 과거나 미래,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 사실은 꽝입니다. 꽝. 꽝이에요. 자, 오늘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